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이 1년 동안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집값이 고점이라는 이 인식으로 인해서 정말 1년 동안은 정말 급냉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 심리를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뭐 거래 절벽 상황은 더 극심했었고요. 또 전국의 서울하고 아파트값의 매매가, 이 매매가는 1997년 외환위기 이때보다도 더 큰 하락폭을 가져왔었습니다. 수억의 뭐 시세 차익을 기대를 했었던 로또 분양은 완전히 지금 인기가 식어버렸고, 뭐 서울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곳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적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청약 경쟁률에 대한 온도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난 이후에 집값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해왔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의 동향들을 살펴보더라도 올해 5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전국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인천 모든 곳이 10% 초반, 후반 정도 하락하는 그 급락 수준을 가져왔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10%대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10%라는 수치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10%라는 수치는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급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냐라고 보면은 기준금리를 7차례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 7차례를 인상을 하는데 1년 동안 3%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과열됐던 그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차가운 물을 끼얹은 역할이 되는데 이 온도를 굉장히 빠르게 식혔던 것이 1년 안에 3%의 기준금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실거래가로도 하락폭이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지난해 아파트가의 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은 연 한 22% 정도를 하락을 했거든요. 이 22%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지수가 조사가 됐는데 이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가 마이너스 10%였어요. 근데 이 10%에 두 배 가까운 그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역대 최고의 낙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작년 5월부터 계속 하락을 하면서 지난해 17% 정도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리고 이 예전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을 좀 다르게 움직였었는데 이 전세도 금융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전세값도 현재 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00년 8월부터 시작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 임대차 2법의 가장 큰 핵심이죠. 3법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4년 동안 전세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집주인들은 전세 가격을 높게 했거든요. 근데 이 전세 가격에다가 대출을 받았던 금리가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빠지고 월세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깡통 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까지도 이뤄지면서 뭐 전세 시장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역시나 그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전세 가격도 보니까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한 5% 정도 하락을 했고 서울도 한 6% 중반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2004년 이후에 18년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하니까 전세 가격도 매매가 못지않게 상당히 빠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올해 들어서는 매매값보다 전세 가격이 더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는 그런 구조로 올해 하반기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거래가 끊겼다라는 게 1년 동안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그 완화
기조로 돌아서긴 했는데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급급매 아니면 팔리지가 않는 그런 구조예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심리가 2021년 11월 둘째 주가 100점 부였거든요. 한 100일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인데 0부터 200까지 놓는 그 지수 안에서 100이라는 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는 그런 지점인데 2021년 11월 둘째 주가 100 정도가 됐었으니까 지금 그 기준점 이후로 올해 5월까지는 첫째 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선 역시 1년 6개월 동안 100 밑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급매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 안에서 부동산 시장 거래,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이 매매 시장과 주택 시장을 억눌렀는데 그 외적으로도 이 청약 시장까지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 시장은 전체적으로 한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뭐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그런 사태까지도 일어나면서 열심히 부양을 했는데도 뭐 아직까지도 미분양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1.3대책 이후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를 하긴 했는데 역시나 평균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는 뭐 한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래도 지난달 이후로는 어떤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훈풍이 불긴 하는데 이 훈풍 자체가 서울 쪽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울의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방권을 보면은 뭐 전북이나 충북, 제주, 전남, 울산, 대구 지방 곳곳의 청약 경쟁률이 1:1도 되지를 못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3대책 이후 모든 그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청약 통장 자격이라든지 대출 요건들이 완화가 됐는데 이런 완화된 것들이 서울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분양에 대한 그 관리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국토교통부 자료들을 보면 미분양 주택은 지금 한 7만 2천 건 정도 되거든요. 전월보다는 한 4.4% 정도 감소는 했어요. 그래도 미분양 감소세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역시나 미분양 물량의 평균치 20년 장기 평균이 6만 2천 호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역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중공업 미분양이 있거든요. 이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8,600호 정도 되는데 이게 전월보다도 한 1.1% 정도가 증가를 한 거예요. 이게 2021년 6월에 9,008호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게 1년 9개월 만이에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년 이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1.3대책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는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울의 매매 수급도 점차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나 100을 밑도는 7,80선이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금리가 두 차례 동결은 하긴 했지만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이 다시 V자 반등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완화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선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시중에 대한 그 통화량이라든지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둔화 이런 것들도 역시나 부동산 시장에는 리스크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지역적 그다음에 국지적으로 개별적으로 상승하는 지역들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뭐 특별한 호재가 없거나 지역이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지역들 뭐 예를 들면은 공급 물량이 많다든지 뭐 소득 여건이 개선이 되지 못하든지 그 지역의 산업들이 육성이 되지 못한다면은 주택시장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위기 속에서도 잘 선별을 해보신다면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